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연수님이랑 같이 프리파라 티켓을 소개할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우리가 오늘 준비한 프리파라 티켓은요? 코디 티켓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거 네, 보여줄게요. 두개다 같이 봐주세요. 네. 두 개를 샀어요. 뜯어볼까요? 네, 우리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다 뜯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많아요. 어마어마한 카드 양들. 사실 제가 제 모든 카드가 곰팡이가 피어 사이버니네 한 1년 정도 놓고 왔는데 곰팡이가 모든 것에 피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페이트님이 다행히 카드 한 장을 주셨어요. 5등 연습생부터 그래서 시작할 수 있게 네, 저거 되었어요. 봐야겠어요. 근데 이걸로 하면, 한번 이걸로 하면, 레벨업 될것 같은데? 아닌가? 네, 이제 카드를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 카드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 하나. 로즈풀 프린세스 코디예요. 이거는 풀코디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다 장미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논도 있네요. 라라랑 논한테 엄청 잘 어울리는 코디네요. 아니네요. 그래요? 정말 이상해요. 요번에 요거 나 한번 혼자 할 때는 이상해요. 저요. 아 맞다 맞다 하고 좋아요는 3640이나 돼요. 이거 한 번에 후딱 집으면 좋아요가 벌써 3640이나 올라간대요. 엄청나고 그리고 하루루 네. 이거는 연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건 좀 그렇다. 가로마게돈 화이트 스페이드 코디. 가로마게뜬 화이트 몰라. 스페이드 코디입니다. 여기 스페이드 모양이 엄청 많네요. 남자 눈으로 보기엔 어떠신가요? 다 우가 나오겠어요. 그다음에 좋아요는 좋아요는 여기요. 294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좋아요가 나오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랄랄랄랄 비보 비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이 코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요? 예쁘잖아요. 드레싱 팡페 쿨 베이비 코디 드레싱 팡페 쿨 베이비 코디예요. 베이비, 헤이 베이비. 베이비 코디. 애기들이 하는 코디. 이건 쉬운 의상으로 대부분 나왔네요. 그럼 헤어 액세서리까지 예쁘네요. 왜 어마어마한 판매래요? 네, 하여튼 저구 아니 좋아요는 3,190인데요. 어마어마한 카드죠? 그렇네요. 이번에는 이거 보여드릴까요? No. 뭐가요? 좋아요 제두 번째 그룹 높은 거. 아니, 네 번째 뭐가? 그룹 높은 거.
뭐야? 요. 네 번째 그룹. 네, 요번에는 이 코디를 알려드릴게요. 코이든? 이 코디는 코이든 드리밍걸 퍼레이드 퍼레이드 샤이니 네온 원피스. 이거는 드레싱걸 퍼레이드 샤이닝 네온 원피스예요. 이건 여자들이 잘하는 건데 왜 남자들이 잘했지? 네, 이 드레스는 여기 별들이 있네요. 이 헤어 액세서리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저쪽 저쪽 하늘에서도 저쪽 하늘에서는 달이 반짝반짝 비치네. 네, 맞죠? 여기 헤어 액세서리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따가 문라이트 블루웨어 액세서리라고 이따가 어떤 코디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왜 이거 좋아요 안 말해요? 좋아요는 1640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짜잔! 요거는 하트 주얼 레드 리본 헤어 액세서리. 하트 리본 레드 헤어 액세서리. 여기 순서가 틀렸어요. 이거 다음에 좋아요가 그냥, 높은 게 그냥 이거예요. 하세요. 그냥 하세요. 여기요. 야, 빨리. 네네네. 그 다음에는 좋아요는 500. 사실 제가 팡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양해를 부탁했는데 저기서 가만히 계시네요. 네, 이거는 하트 주얼 레드 리본 탑. 하트 주얼 리본. 하트 주얼 하지 마세요. 하트 주얼 레드 리본. 잠시만요. 스커트. 이거는 하트 주얼 레드 슈즈. 좋아요 보세요. 아, 네, 이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문 코디. 여기 나와 있는 액세서리 헤어 액세서리예요. 정말 안 이쁘다. 문라이트 블루 헤어 액세서리 반짝 작은 달 아름답게 빛. 제가 이걸 못 외우겠어요. 문라이트 블루 탑. 또 문라이트? 문라이트 블루 스커트. 문라이트 스타킹. 블루 스타킹 신발이에요. 슈즈.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나빠요. 크로징 샤인 탑. 크로징 샤인 탑. 크로징 샤인 탑. 샤인 탑. 스커트. 크로징 샤인 탑. 슈즈. 스커팅 사이 타이. 얼마큼이나 했어요? 이거는 유니버즈 유니버스 로즈 탑. 유니버스 로즈 탑. 로즈 탑 유니버즈 로즈 스커트. 유니버즈 로즈 버즈 슈즈 입니다. 유니버즈 로드 슈즈인데. 네, 그래 말했는데요 그렇게.
로즈 페어 일단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파로로가 나와 있고요. 하나는 주리가 나와 있어요. 주리가 나오니까 더더욱 빛나 보이는 것 같네요. 주리는 물론 파로로도 예쁘고요. 좋아요는 둘다 똑같고요. 이건 노란색, 이건 보라색이에요. 아까 전에 이건 나왔던 좋아요가 520이에요. 제가 한거 아니에요. 이거는 좋아요. 아니, 이거는 여기 핑크색이고요. 이거는 여기 보라색하고 노란색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나요? 네, 그 다음에는요. 짜잔. 제가 아낄 것 같은 슝슝 코디네요. 슝슝 스타리 페일 핑크 헤어 액세서리. 스타일 페일 펑크 헤어 액세서리. 펑크 스타일 헤어 펑크 탑. 스타일 헤어 펑크. 하지 말아주세요. 못 들었잖아요. 스타일 헤어 펑크. 스커트. 왜 그러세요? 스타리 페이 펑크 슈즈. 여기 주인공 둘이 나와 있네. 네, 그 다음에 역시 마지막 주인공. 교로는요. 짜잔. 이거 빼고. 이거 3개의 우정 티켓이 들어있어요. 우선 라라. 이거 사실 줄이랑 맞춤 코디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지금. 이거는요. 라라 코디고요. 라라 6학년이에요? 네, 알아요. 스타리 페일 펑크. 얜 중학교래요. 스타일 이렇게 불려야 돼. 저기요. 오빠! 저기요. 네네네. 스타일 페인 펑크 헤어. 스타일 펑크 의상을 입고 있는 나라예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도로시 문라이트 블루 의상을 입고 있는 도로시였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프리파라를 뜯어봤는데요.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죠. 이거 들어있진 않고요. 이거예요. 네, 하여튼 이런 많은 코디들을 뜯어봤어요. 그리고 두 개의 코디를 더 뜯었죠? 아니, 세 개의 코디를 더 뜯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안녕! 빠빠이!